네, 조금 전 만나고 조정치 씨 그리고 퓨어의 무대에 깜짝 등장 김경진 씨까지 오늘 MK의 유난히 가을 남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. 지금 제 옆에도 있죠. 가을을 닮은 남자 샤이니 종현 씨 그리고 정주영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샤이니 종현입니다. 네, 종현 씨만 왜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? 저는 의자가 편합니다. 네, 의자에 알겠습니다. 있는 게 편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너무 편하기 때문에. 네,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가을 남자답게 오늘 M카운트다운에서 특별한 발라드 스테이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. 어떤 무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 샤이니 음악 중에서 가장 네. 네, 가을과 잘 어울리고 네. 또 에브리바디라는 다른 매력을 지닌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. 가사는 또 제가 썼고요.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 정준영 씨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준영 씨. 네, 저는 이별 10분 전이라는 타이틀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네. 그 전에 성공개로 보여드렸던 병이에요를 이번에 M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, 두 팀이 들려주는 가을 감성 가득한 무대 기대해보고요. 그럼 두 분이 직접 다음 무대 소개해주시겠어요? 다음 무대는 제가 일어나서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, 가을 남자 정준영의 무대 3분 전이고요, 지금은. 네, 눈높이 좀 맞춰주세요, 저랑. 네. 그 전에 서현영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나를 사랑해줘.